大家好，我是红梅。 안녕하세요, 박홍매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 때 쓰는 중국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뭘 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중국어에서 흔히들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뭘 할 예정이다, 뭘 할 작정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 다수안입니다. 다수안.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에서 이번 주 토요일은 这个星期六이고요. 뒷부분에 당신은 어떻게 보낼 예정입니까? 에서 중국어는 수로와 목적어의 위치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你打算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에서 수로가 앞부분에 옵니다. 你打算 그리고 어떻게 보내냐? 라는 부분은 怎么过입니다. 怎么는 어떻게 라는 의문 대명사이고요. 过는 보내다, 지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这个星期六你打算怎么过? 라고 하면 됩니다. 理解好了吗? 자, 함께 따라해볼까요? 这个星期六你打算怎么过? 这个星期六 你打算怎么过?说得很好. 자, 그럼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갈 예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这个星期六, 나는 뭘 할 예정이다. 또, 打算, 앞에 와야겠죠? 我打算, 영화 보러 가다. 去,看电影. 去는 가다이고요. 看电影, 영화를 보다 라는 뜻입니다. 看, 보다, 电影, 영화이고요. 这个星期六我打算去看电影. 그래요? 누구랑 함께 가나요? 라고 할 때 그래요? 라는 표현은 중국어에서 是吗? 是吗? 라고 합니다. 누구랑 함께 가나요? 라고 할 때는 누구랑 라고 할 때 그 전치사, 계사, 와과는 중국어에서 跟입니다. 跟은 항상 명사의 앞부분에 오고요. 그러면 跟谁, 누구, 谁, 跟谁, 함께 가니, 一起去呢? 跟谁一起去呢? 라고 하고요. 是吗? 跟谁一起去呢?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누구를 뜻하는 의문 대명사는 谁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발음은 谁가 맞지만 일상생활에서 중국인들은 흔히 谁, 谁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누구랑 같이 가라는 질문에 친구랑 같이 가라는 대답은 跟朋友一起去. 跟朋友,朋友는 친구입니다. 一起去, 같이 간다. 我跟朋友一起去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에 나 여행 갈 계획이야 라고 대답한다고 할 때는 我打算去旅行, 나 여행 갈 계획이야, 여행 갈 예정이야. 我打算去旅行, 旅行, 여행입니다. 자, 그러면 또 是吗? 그래요? 어디에 갈 예정인가요? 또 물어보겠죠. 여행 간다고 하면 你打算去哪儿? 你打算去哪儿? 여기에서 哪儿가 어디라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 설악산에 갈 생각이야 라고 대답할 때 我打算去雪月山. 我打算去雪月山. 제주도에 갈 계획입니다 라고 할 때는 我打算去济州岛.我打算去济州岛. 라고 하시면 됩니다. 理解好了吗? 자, 오늘은 어디에 갈 예정이니, 뭘 할 생각이니 라는 상대방의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볼 때 쓰는 중국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쉽죠? 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발음 연습 들어갈게요. 발음 연습할 때 함께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떻게 보낼 예정인가요? 这个星期六你打算怎么过?这个星期六你打算怎么过? 저 영화 보러 갈 생각이에요. 我打算去看电影.我打算去看电影. 그래요? 누구랑 함께 가나요?
是吗？跟谁一起去呢？是吗？跟谁一起去呢？친구랑함께가요。跟朋友一起去。跟朋友一起去。저여행갈생각이에요。我打算去旅行。我打算去旅行。그래요？어디로갈예정인가요？是吗？你打算去哪儿？是吗？你打算去哪儿？설악산에갈예정이에요。我打算去雪岳山。我打算去雪岳山。제주도에갈예정이에요。我打算去济州岛。我打算去济州岛。这个星期六你打算怎么过？我打算去看电影。是吗？跟谁一起去呢？跟朋友一起去。这个星期六你打算怎么过？我打算去旅行。是吗？你打算去哪儿？我打算去雪岳山。我打算去济州岛。네오늘내용은여기까지입니다다이해되셨나요리제하얼러마다음에도또새로운내용으로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박풍미였습니다再见